겨세요리사. 오늘 하루는 게임을 세계에서 즐겁게 노신다고 생각하고 신나는 하루를 상상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오프닝에 게임기가 나오길래 한번 해본 말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좋아 눌러주신 언지퍼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와플이요? 그럼요, 엄청 좋아하죠. 근데 왜요? 와플을 직접 만드신다고요? 힝, 그렇게 힘들게 만드신 와플을 한 박스나 보내주신다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엄청 맛있게 먹여드릴 수 있답니다. 아, 짚보시 짚보동 짚어파트 천사동 천사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땡덩, 섭취했습니다. 우와, 엄청 빨렸다. 네, 나가요. 어떻게 왔네, 또 엄마 거? 아니거든, 이거 내 거거든? 허, 이거 그 큰 작대가 너 거라고? 너 혹시 내 비상금 훔쳐서 뭐 샀냐? 씩씩 아니라고. 지금 내 잠재적 공개자로 물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이른다. 아, 알겠어. 미안. 그렇다면 혹시 본부가 또 선물 보내는 거임? 헤헤, 이번에 봉구가 아니고 내 팬이 보내주신 선물이야. 그냥 보통 선물이 아니고 피땀 눈물 흘려가며 직접 만드신 수제 와플. 어때? 엄청 먹고 싶지? 그치 그치? 뭐라고? 너에게 팬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군. 그, 근데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얼른 뜯어보자. 칙! 뭐? 나에게 팬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흥, 날 기분 나쁘게 했으니 원래는 와플 두 개 주려 했는데 한 개만 줄 거야. 아, 알겠어. 방금 했던 말 취소 취소. 저거 싸는 걸로 삐기긴. 그니까 그냥 원래대로 두 개 주는 거땅, 알겠지? 그럼 알겠어. 어차피 와플이 이 박스 가득 안에 차 있을 텐데 기분으로 세 개 줄게. 자, 그럼 3, 2, 1 개봉 박두! 다시 실시간에 킹찝입니다. 엥,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시지? 야, 김기포도 뭐하냐? 나 지금 실시간 키고 있는데, 엥? 웽. 엥? 근데 왜 생방송 표시가 없지? 허, 뭐야, 깜짝이야. 생방송 버튼 안 눌렀었네. 하하, 알려줘서 고마워. 쭉쭉. 김기포는 2학년이었으면 아무것도 못함. 아유. 진짜로 다시 실시간에 기다립니다. 야야, 아, 도님, 아, 저세요. 렉이 너무 심하게 걸렸죠? 그럼 다시 킬게요. 아, 됐다. 렉이 심하게 걸려 다시 실시간에 킹집합니다. 야, 뭐지? 이게 김제포 바보? 잠만, 지금 부계로 잘못 들어온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알아봐야겠다. 어, 맞아. 근데 우리 모둠이 누구누구였더라? 잠만, 그렇다면 아리랑 봉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고, 그렇다면 혹시 윤영이인가? 하하하, 맞다. 그럼 우리 모둠 언제 모일 거야, 윤영아? 알겠어, 윤영아. 일부러 이렇게 직접 와서 알려줘서 고맙다. 그런데 니기 참 너랑 잘 어울린다, 그치? 두고 보자, 고윤영. 봉구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봉구야, 글쎄, 고윤영이 어쩌고저쩌고, 김지포 바보 님 어쩌고저쩌고 해서 엄청 속상했죠.
고윤영, 이제 본계로 들어왔네. 그, 알겠어. 아까는 엄청 기분 나쁘고 속상했는데 이렇게라도 사과해주니까 일단 사과는 받아줄게. 근데 이거 본고가 시켜서 하는 거 맞지? 그래, 일단은 알겠어. 그럼 부계 닉네임 뭘로 바꿨어? 하하하, 우주체감 귀요미 짚고? 하하하하, 아, 알겠어. 일단은 고맙다. 그럼 내일 보자. 응, 와서 사과해서 받아줬어. 하하, 너무 고마워. 잠깐 시간 되면 내가 떡꼬치 사줄까? 어, 알겠어. 잠만, 45분 시간 된다 그랬으니까 광장까지 5분 걸리고. 그래, 제가 화장하고 나가도 괜찮겠다. 이왕이면 이쁘게 보여야지. 아니, 화장이 아니고 피부 보호를 위해서 선크림하고 입술 보호를 위해서 립밤 바르는 정도? 화장할 이유 와, 저는 실제로 화장하지 않습니다. 뭐지? 사람들이 왜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지지? 어, 봉구야, 웬일로 나보다 늦는 거야? 하하하, 화장은 무슨? 이거 선크림하고 립밤 바른 거야. 피부 보호를 위해서. 치, 뭐야, 왜 이쁘다고 안 하는 거지? 그런 거야? 하하하, 알겠어. 안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조금 지울까 봐. 그럼 빨리 다녀올게. 하하, 우리 봉구 화장 뒤에 가려진 귀엽고 깜찍한 내 얼굴이 보고 싶다는 말 간접적으로 저렇게 표현했더니 그게 그냥 봉구를 위해서 싹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나쁜 아이로 바라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내가 봐도 나쁜 애처럼 보이네. 여러분, 저 화장 빡빡 지워야 해서 이마 실실 깡깡이.